내가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니?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뭐야? 왼쪽으로 N-1칸 쉬프트지. 내가 그 위력을 보여주려고. 요거 평가원 기출이야. 고3 문제야, 고3 문제. 평가원 기출이고 문제를 봐. 원자 AG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. 원자 번호는 8에서 14중 하나다.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게 뭐야? 제2이온화 에너지. 그지? 제1이 아니야. 제2.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8에서 14중 하나. 그지?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. 여기는 보면 뭐만 있어? 대소만 있어. 대소만. 요걸 갖다 어떻게 소화할 거냐? 쌤이 뭐라 그랬어? 뭘 보라고? 이 애는 어떻게 한다? 이 원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? 왼쪽으로 N-1칸 쉬프트. 그지? 그 다음에 경향성을 비교하라 그랬어. 그지? 그래서 뭘 외워야 된다? 이 원의 그래프를 외우라고 그랬지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? 수해, 떨어져서 리, 배 꺾이고 배붕질산 마리랑 그지? 질산 뿔레. 그 다음에 다시 뚝 떨어져서 나, 마, 말, 지, 인, 황, 염, 아. 이렇게 외우라 그런 거잖아. 맞죠? 어떻게 하라고요? 이 투는 왼쪽으로 한 칸씩 밀어라. 자리의 경향성이 그리 된다는 얘기지. 갑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, 그러면 배, 붕, 탄, 질, 산, 한 칸씩 미는 거야, 지금. 나, 마, 알, 지, 인, 황. 근데 사실, 요 황하고 염소는 요게 안 맞는다 그랬는데, 그건 시험에 죽어도 못 낸다 그랬어, 내가. 그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, 낼 수가 없어, 그건. 그러니까 이 문제도 봐.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평가원이 8에서 14라고. 됐지? 그러면 8에서 14면 산소부터 E2야. 그 다음에 규소라고.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방법이 아니면 저걸 풀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야. 없어. 봐. 마지, 알, 뿔, 산, 내나. 이게 크기의 비라니까. 순이라니까. 맞지? 이거 외에 방법이 있냐고.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걸 알 거야? 못해. 그지? 마지, 알, 뿔, 산, 내, 나.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야? 마, 지, 알, 뿔, 산, 내, 나. 그러면 풀리는 거잖아.